네, 저는 볼로냐에서 30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페라라에 지금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오스테리아 정도 되는 급에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페라라의 전통빵 아시죠? 그리고 파네데 코피아 그거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히 이제 산조베제 와인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고요. 저희가 수업에서 만들어서 먹었던 가르가넬리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시켜봤어요. 토마토 소스하고 그 다음에 사이치치아가 같이 함유된 그런 파스타고요. 그러니까 모양을 자꾸 또 봤더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페티네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전통적인 페티네가 아니라 그런 모델이나 조금 현대적인 그 틀 있잖아요. 그걸로 형태를 좀 맞춰서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먼저 먹어봤더니 식감이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쫄깃거리는 식감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소스하고 또 이제 사시차하고 또 마늘향도 또 넉넉하게 나서 저 입맛에, 제 입맛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은 이렇게 가르가넬리 콘 사시차 살사데 포모도로 요거하고 같이 먹겠고요. 약간 저는 약간 페퍼런치노 좀 달라고 해서 좀 더 점심을 제 스타일대로 좀 즐겨 먹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점심 되세요. 자, 아르바데이치.